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제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므셀레미아라. 므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므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여 셋째는 드발리야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6장은 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곳간 관리인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으로 섬기게 되는 레위인들을 또 세워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장, 25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 26장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의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죠? 민수기 3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의 레위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레위인의 직무가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곳간에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 은혜 누리기만 하라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켜 행해질 수 있도록 일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자리는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지경이 훨씬 더 크고 넓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교회에서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지켜 행해지도록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새까맣게 잊고 살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시류와 문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의 결과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일 이외에 교회 밖에서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직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직무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뭐 하는 사람이죠? 문 앞을 지키면서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문지기라 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재물, 부정한 물건들 이것들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를 물들이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생명 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우선주의와 같은 이 풍조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활개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가 다 성전 문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품고 그 품은 것들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결과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부터가 먼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다. 세상이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그 길을 나부터가 따라서 가지 않겠다. 나부터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행해야 할 레위인들의 두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곳간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 곳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질 재물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물 곳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서원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바친 그 성물들을 보관하는 곳. 특별히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전리품들이 보관되어지는 곳이 성물 곳간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관리했던 이 두 곳간은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드리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곳간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교회 학교가 생각이 나고 다음 세대가 생각이 납니다. 한때 열방의 교회들 안에 다음 세대들이 가득했죠. 세상 가운데서 살던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빼앗아와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채워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곳간이 텅텅 비어갑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빼앗아와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넣는 일보다 세상이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세상이 하나님의 곳간을 털어가는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내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던 결과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고 채우는 그 일을 교회 학교에 교역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나는 그 일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곳간이 세상에 의하여 탈취당하는 일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얻어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는 그 날이 오기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하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 직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으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 행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 행해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그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르다 하시는 것을 옳다 하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 아닙니까?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낙태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법으로 보장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오기까지 나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관원과 재판장으로서 무엇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직무와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식이 없고 또 직책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는요.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 악한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성도들과 교회들을 물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곡감 맡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그 전리품들을 채워넣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관원과 재판장으로서 악한 법들의 제정이 그치고 악한 죄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끊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 시대의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책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을 힘써 감당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땅의 악한 권세가 꺾이고 모든 매였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신의 몸으로 또 자신의 시간으로 재능으로 기도로 그렇게 헌신하며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으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 내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우셔서 주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일하는 레위인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신 성전 문지기요, 곡간지기요, 관원과 재판장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이제 힘써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전문지기로, 곡간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하여지는 일을 위하여 내가 힘써 일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 나라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늘 깨어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며 주님께서 헌신하라 하실 때 헌신하며 주님께서 일어나 일하라고 하실 때 일어나 일할 수 있는 그런 레위인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열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 아니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끝나는 것 아니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주님의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와 책임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결이 열방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흘러나가 온 열방 이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날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열방이 주의 나라 되기를 위하여 기도로 사역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이 기도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세상이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레위인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